기관역은? 예. 아, 여기 말이죠. 양재동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아, 브라치홀은 이제 격주에 2회를 녹화하는데 기포에서 찍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00km를 마치 체면 걸린 사람처럼. 제가 만약에 제작진과 어떤 협의가 됐다면 이런 동선은 짜질 않죠. 예. 아, 사실 오늘 저는 이제 그 체면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했다고 그래요. 체면에 걸려라, 걸려라. 그러면 걸린다고 그러고 또 체면에 안 걸려, 안 걸리면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체면은 이게 쉬운지? 체면은 어떤 원리로 걸린다면 걸리는 건지? 전생은 과연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그 참 아이디어가 좋죠. 요즘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참 맛있어 보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내용물은 저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아주 아이디어네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유, 저 데이트 중이시구나. 체면 같은 거 믿으세요? 안 믿죠? 저는 뭐 체면은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여자친구랑 있을 때는 항상 본인 스스로 체면을 걸어야 돼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항상 가정생활 하는 분들이 남편이건 와이프건 그래 나는 행복하다 자기 체면을 걸고 있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난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어서 힘든 이런 연예계를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왓슨맨에서 박준영이도 가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뭐 그 양반도 안 걸렸다 그러는데 아 저는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혈액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전생도 역시 한 번도 제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어머니 아 한 번도. 저는 그냥 보이는 실체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체면에 아,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공주에서 솔비가 체면 마케팅으로 주목을 받았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사실 그, 예. 저도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원장님들이 어느 분야의 학위인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아,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심리 상담, 아, 라이프 코칭. 아, 보니까 아, 3개월 무이자에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체면을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했었는데 걸리진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걸리면 그렇죠.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겠죠. 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설레는 마음을 갖고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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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선생님 선생님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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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아주 뭐 유명하신 우리 아이고 선생님. 우리 김구라 씨 비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예예 예. 홍칠이 왜 그래? 아 눈깔 걱정이다 그랬는데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생 사주 그런 쪽으로 사실 문외 아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최면이 왜 걸지? 저,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최면이 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뭐 비상금도 아, 느끼기에는 뭐 이거 흔든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어 뭐가 보여요? 뭐 이런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와 뭐 유명 연예인 누구가 전생에 모였다. 예예예. 와 그래서 눈물을 또 흘리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되거든. 네네. 그러면 여기 이게 뭐에 도움 되겠습니까? 할 때에 어, 그렇죠. 뭐, 방송국에 네. 도움 되는 거야. 방송국에? 방송국에 시청률 올리는 거를 어, 아. 제일 많이 합니다. 왜? 아, 제일 근데, 재밌거든. 아, 그러니까 전생이 아니라 체면이 이제 그게 다가 아, 아, 아. 전생이라든지 그걸 이제 해보면은 어. 진짜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네. 그걸 해보면은 아, 그래서 내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하고 이 사람하고 이런 인연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아, 그것으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그 연예인이 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이런 거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한테 보니까 뭐 그렇던데 했더니 아그 쇼였어요. 걸린 척한 거예요. 뭐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 그래? 저는 사실 이제 체면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있던 게 더 부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은, 선생님은 그러면 박사학위가 과연 어떤 분야의 박사학위인지 그런 게 아, 궁금해요. 제 예. 박사학위는 네네네. 카운슬링 아시죠? 네네네네. 카운슬링 박사예요. 아, 카운슬링 박사시구나. 아, 카운슬링을 하는 게 제 전공. 아, 아. 그러니까 전생 체험이 목적이 아니고. 아, 예, 그걸 무슨 통해서 카운슬링을.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방송국이 선생님의 어떤 이미지를. 그렇죠. 아니, 저 최면 술사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데 사실 아, 그게 아닌데. 물론이죠. 최면은. 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인다. 그렇겠죠. 예. 선생님께서 보는데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아이스라떼죠. 어? 아이스라떼. 왜 잡았어요? 아, 마시려고 잡았죠. 왜요? 아, 이거 먹고 싶으니까요. 아, 내가 사실 이거 잡게 하려고 했거든. 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깨져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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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니까 예. 왜 날 줘요?
선생님이 가져갔으니까요. 안 줘도 되잖아요. 방송에서 제가 그래도 연배가 아니지, 있으신 분이 아니지, 가져가는데 아니, 제가 그걸 아 왜 이러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아니지, 그냥. 그건 저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 아 이거 가져가려고 했는데 내가 아, 왜 가져가는 거야 이거 지금. 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린 거예요. 예.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체면에 걸린 거네요. 그렇죠. 예. 권리는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네, 어떤 네, 음악 딱 듣는 순간 이어폰 꼈다면 네, 지하철에서 어, 우우우우 다 보는데 어, 자기만 몰라. 어, 어 맞아요. 왜요? 왜요? 오오 미안합니다. 아, 이 음악에 걸린. 아, 사업할 때 실패하는 분들 그런 체면에 어, 많이 걸리죠. 체면에 걸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체면. 넓은 의미야. 이건 좁은 의미. 아, 좁은 의미. 어? 근데 그러면 좁은 의미는 그 인위적으로 거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거는 근데 거죠. 근데 어떤 원리로 걸리는 거예요? 뭐 하나에 집중하게 하지. 아, 집중하게. 네. 태평양 바다에 어, 맞아, 맞아. 바람이 불고 어, 조각배가 하나 떠 있나는 그 위에 타고 있다. 흔들흘러 일렁일렁 어, 바람이 불고 따뜻한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아, 그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저기네. 그러니까 약간 명상 이런 느낌하고 좀 비슷해. 명상하고 체면하고 사촌이에요. 아 그러네. 체면을 걸리고자 하는 자가 이제 집중을 했을 때 선생님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아, 전생에는 직업이 이렇게 크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뭐 하면은 무슨 뭐 공주다 하면은 왕자다 뭐 하면은 뭐다. 아니 그러면 옛날에 그 신분 구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라미드로 해서 그 전생 체험한 걸 따지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무슨 왕자 뭐 이렇게 되고 여기 한 번도 제가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체면의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에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예. 실제로는 반드시 이건 아니거든. 아니 반드시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다 있는데 이제 그것만 왕자, 공주, 장군 이것만 부각되는 거야. 그런 거 부각이 그것도 역시 돼요. 방송국이 어떻게 보면 이용해 본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요즘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생활의 지용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네, 그렇죠. 언컨택트의 시대다 이래서 체면도 사실은 화상으로도 걸 수 있나요? 그렇죠. 저는 실제로 아, 하고 있죠. 아, 홈트 같이 이렇게 해서 아, 어허 네, 그래요. 어허. 사실 이게 체면 거는 거가 이제 뭐 가격이 이런 게 있나요? 많은 분들도 궁금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연예인의 몸값이 있듯이 2시간에 100만 원입니다. 2시간에요? 네. 오, 그러면 놀래잖아. 오, 그러네, 놀래네. 체면 걸린 거거든. 아, 그게. 아, 놀란 게 아니라 깬 거지, 체면에. 어, 우와, 100만 원이야, 이런.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이제 그 체면이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걸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걸렸어. 돈을 지불한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너. 그러면 그 여기 체면에 이제 잘 걸리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을 잘하는 분들이 잘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집중 잘하는 사람 아, 체면 잘 걸리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 그런 분들. 그래서 눈물이 많다든지 아하. 잘 감동한다든지 아하.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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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 안 움직여 좀 아, 그거, 움직여 그거, 주세요. 저한테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자, 그럼 제가 한번 담백하게 해보고 조금 좀 노력을 해보고요. 노력 중에서 하면 할수록 안 된다. 노력 역효과의 법칙. 아 노력 역효과. 아, 아, 아 그냥 가만히 노력 하지 안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럴 거야. 어, 너 내 변하고 좋지요? 네 변하네요. 그래 눈 잠깐 떠 보세요. 뜨고 이거를 이렇게 들어 보세요. 네. 그럼 눈 뜨고. 근데 솜사탕을 쥐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쥐죠. 볼까? 네. 촉감 느껴봐요. 한번 볼까요? 아 이거를. 어. 예, 약간 마임하고 비슷하네. 예. 뭐 달죠. 달죠. 예. 어, 얼마나 달아요? 아무래도 이제 설탕 덩어리니까. 예. 어, 침이 납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는데 솜사탕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너. 자 이제 숨을 길게 마시고 동윤이하고 지금 침대에 누웠다 생각하세요. 네. 예, 아기 때로 가세요. 네. 동윤이 아기 때. 자, 동윤이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대학바로서 피부도 참 곱고 눈썹이 참 속눈썹이 길었어요. 눈썹을 막 이렇게 간지간지간지라면 동윤이 이러면서 이제 깼던 그런 기억이. 손은 어떻다고요? 손이 아주 요만하죠. 예, 요만하죠. 예. 만져봐요. 아, 요거를 어, 이렇게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작은지 한번 만져봐요. 동윤이 불러봐요. 동윤아. 에이, 동윤아 좀 사랑을 담고. 자, 다시. 동윤아, 아까 저기 아빠가 뭐 나는 늘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아니, 아직 어려가 그런 말 못 알아들어. 어, 그게 참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그래, 어. 너 숲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숲길을 가고 있어요? 수종을 잘 몰라가지고요. 어, 소나무도 있고. 어, 좋아요. 소나무도 있고. 혹시 새소리 들리나요? 새소리가 예, 뭐 밤새도 듣고 숲속 깊숙이 들어왔어요. 한 1시간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좀 어둡고. 어둡고 좋아요. 어, 동굴이 하나 있어요. 네, 동굴이. 어, 저쪽에 출구가 보여요. 자, 이제 출구를 벗어나면은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혹시나 내가 전생이 아닐까. 구라씨는 네.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말을 잘하고 쉼없이 거침없이 촌철살인에 대한 어, 그러면서 뭔가 상대방에게 팍 파고드는 셋만의 안개가 그두어지는 다른 세상을 만납니다. 셋만 하나 둘 셋. 자, 어떤 세상이 앞에? 그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막수는 언제나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시원. 예. 등산했어요. 좋아요. 배가 고파. 좋아요. 막국수 집으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막국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좀 갑자기 좀 빨라지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 저는 어떻게 좀 잘 안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제 우리가 최민 감수성의 기준에 봤을 때. 좀 바닥이죠. 좀 뭐. 대단히 현실적이라서. 네네네. 뭐 이렇게. 이 친구를 한번 걸어보는 걸 해서. 한번 와봐봐요. 글쎄. 전생을 향해서 갑니다. 피우. 어느 곳에 왔습니다. 조선시대. 오케이, 조선시대. 나는 거기서 어떤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활을 쓰고 있어요. 활을? 몇 살쯤에 어떻게 죽는지 봅시다. 약을 먹고 죽는 것 같아요. 약을 먹고 그러면 뭐 스스로? 사약 같은 거. 임금을 해를 끼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쓰러져요? 네. 근데 억울하지 않다. 기꺼이 먹고 간다. 네. 아, 여기 돌아갑니다. 눈꺼풀을 터치하는 순간 눈이 떠집니다. 하나, 둘, 셋. 뭐예요? 오, 뭐예요? 야, 걸렸네. 뭐예요? 아, 걸려서 걸렸어. 뭐하냐고. 오, 야. 내가 아주 사람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물레방아. 오. 자, 어쨌든 말이죠. 이게 방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흥미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또 그 체면의 어떤 신체에 대해서 자극적으로만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아, 여러분들. 아, 체면에 저는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걸리는 사람을 목격을 했다. 오늘 구라철이었습니다. 앞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선배님 영상으로 눈물 한 방울만 입었죠. 그래, 알았어. 에이, 참. 야, 낚시 그럼 찍는 걸 또 찍어, 그럼. 뭐 이런 거라고 하죠, 언니. 아, 아. 아. 됐어, 흘렀어. 아, 흘렀어. 감사합니다. 아, 구태야,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너.